1년 정도 되면 굉장히 배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자기 그 관리하는 거를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아니요, 그런 거 말고. 그런 거, 그런 거 말고 존경하는 아, 내 남편으로서 존경스럽다 이런 적이 없었어? 그냥 배 안 나온 거? 또 많은데 많은데 잘 생각이 안 나죠. 나는 난 매일매일 당신이 존경스러워. 나 그대에게 애들 이렇게 오늘도 제발 웃기지 좀. 여기 오면서도 계속 전화해서 애들 세 명 그 당신의 하루 일과표 보면 진짜 말도 안 나오지. 엄마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그지? 엄마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주기 위해서 진짜 모든 엄마들이 자기를 버린 거 아니야. 보면. 다들 진짜 다들, 그렇지. 보면 애들 유치원 앞에 보면 엄마들 앉아갖고 그 저기 어디 조그만 저기 콘크리트 바닥에 다 앉아갖고 뭐 애들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게 다 그지? 그래? 콘크리트 바닥에서 기다렸어? 아니, 그건 못 봤는데 콘크리트 위에 보자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를 남편으로서 더 이상 요구를 못하는 거지. 아무튼 난 그냥 당신이랑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그게 좋아. 고마워 진짜. 근데 딴 것도 좀 좋아해봐봐 자기야. 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소문났대. 차인표 씨는 하루에 꼭 밥을 신혜라 씨랑 꼭 같이 먹어야 된다며 그렇게 물어보더래.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이? 한 끼 정도만 먹으면 만족해는. 세 끼까지 뭐. 근데 아무튼 그러더래. 그러니까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. 근데 아무튼 근데 솔직히 그게 나는 고맙지. 왜냐면은 그렇게 귀찮기도 하지만 아내를 찾아주는 남편들이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주위를 보니까. 참 땡큐. 근데 그런 것보다 더 깊이 존경스럽다라고 느꼈던 게 한 2, 3년 전에 왜 당신 수술했을 때 당신 수술실에 딱 들어가고 이제 한 6시간 동안 수술하는 데나 밖에 이렇게 있는데 수술 거의 끝날 때쯤에 인터넷에 기사가 떴잖아. 신혜라 자궁 적출 수술 중 해갖고 아주 제목도 그지같이 뽑아갖고 자기가 또 근데 기사 되게 또 계속 얘기하잖아. 아 그런가? 아니 괜찮아. 아니 정말 상관없어. 아니 근데 정말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고 나한테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당신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당신은 물론 이런 그런 걸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하지만 아 그게 왜 수치랑은 아니, 전혀 상관없는 거지. 당신 실시간 검사가 1위였거든 그때. 신혜라 자궁 적출이 그러고 또 1위 되는 거야 자기가 얘기해서. 그래갖고 남편이 얘기하는 그래갖고 내가 당신 아 그런가? 아니 괜찮아. 아니 정말 상관없어. 아니 근데 정말 그래갖고 내가 정말 화가 났었어. 그래서 회복실에 있을 때 가서 얘 고소해서 좀 혼내주겠다고 이 언론사랑 그랬더니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? 몰라. 어? 그 사람도 그냥 직업이어서 그런 거니까 아파서 막 그러면서 메슥거려 하면서 여보 그냥 용서해줘 괜찮아.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당신이 누워있는데 딱 바라보는데 아 그래갖고 내가 계속 우겼어. 한 번인가 더 우겼어. 아니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사회 정의를 위해서. 그랬더니 당신이 지나가는 말을 보라고 하는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. 내 자궁이야 나부터 내 자궁이야 나부터 진짜 그랬어 내가? 당신이 왜 그래 내 자궁이. 그래갖고 그때 용서했던 게 지나고 보니까 여유 있게 만들더라고. 용서를 하고 났더니 물론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. 난 이제 삼자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. 그래서 그때 되게 존경했어 사실. 아이고 존경스러워.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게 보도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. 그리고 사실은 진짜 나는 자궁 적출을 했고 그리고 그게 뭐 내가 잘못해서 뭐 어떤 거라면 좀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잘못을 회개하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사실에 관한 보도고 복수나 뭔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맞아. 거기가 계속 꼬리를 계속 무는데 용서나 사랑이나 화해 이런 거는 딱
일단락 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. 뭐든지 손해보기로 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은 없다라는 글을 내가 읽었었거든. 조금만 내가 손해만 보면 해결 안 돼.